고리원전 4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반쯤입니다. 제어봉 52개 가운데 1개가 연료 집합체인 안내관 속으로 들어가는 고장이 일어난 겁니다. 제어봉은 원전 비상시에만 내려와 핵분열을 멈추게 함으로써 원자로 출력을 낮추거나 완전히 멈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고 때문에 수습이 진행된 30분 동안 원자로 출력이 4% 정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2월에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 닷새 동안 점검을 벌였고 부품을 교체하고 재가동한 지 한 달도 안 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이번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본 건은 규제기간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이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총 17개의 기록계를 설치하여 면밀히 감시 및 분석 중입니다. 심지어 고리 4호기는 2017년 5월부터 1년 동안 원전 가동을 멈춘 채 정기검사를 진행했고 당시에는 제어봉에 어떠한 문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운영 정지하고 종합정비를 하는 그 기간에 이 제어봉에 대한 정기적인 기계적인 점검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번 고장이 뒤늦게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추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 보고 대상이 아니라 언론 등에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고리본부 측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